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20년 연식 제안을 하면서 파워크레인 안전관리체계 이행용 연구 강화 방안이란 그 논문을 용역을 줬더라고요. 선생님 읽어보셨나요? 예, 읽어봤습니다. 네. 4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20년 연식 제안을 이제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게 싱가포르하고 뉴욕의 사례를 좀 들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이거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싱가포르는요. 네. 이 타워크레인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국토에 맞게끔 자동차, 수도 같이 이렇게 총량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자동차를 건설계 전체를 총량 규제한다고 보면 되겠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타워크레인 연식 제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논문에 미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었지만요. 이 미국의 경우에는 사례를 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은 타워크레인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냥 소비하는 국가일 뿐이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은 연식 제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란 나라 전체 51개 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딱 한 개 주, 뉴욕주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25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의 사용을 금지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혹시 그 2015년도에 뉴욕주에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가 큰 것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 사고의 원인은 타워크레인 장비의 문제가 아니라 와이어 파단에 의한 사고로서 사실 그 장비 또한 6개월밖에 안 된 그러한 새 장비였기 때문에 연식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고라는 게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그 미국의 사고조사 업체가 있는데 HAZ라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은 사고와는 전혀 무관하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것들을 제가 좀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전문 연구기관인 해그 엔지니어링에서 발표한 타워크레인 기대 수명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요. 타워크레인 사용 연식에 따라 운영을 제한하는 건 타당치 않다. 그러한 결론을 내렸고요. 또 미국의 산업안전청은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청원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다 하고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그 유럽이나 미국의 일반적인 그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국의 이제 산업안전기관인 HSE가 조사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요.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타워크레인을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오해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밝혔고요. 미국의 산업안전기관인 오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도 보면은 건설기계의 연식과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건설기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이러한 이유로 들어서 연식 제한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미국이나 유럽 그 어느 나라도 연식 제한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분명. 예예. 그런데 정부가 어쨌든 유독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하면서 특수한 사례를 들어가서 마치 이것들이 일반적인 것이냐 호도를 하면서 연식 제한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커다란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 연구 용역 논문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들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뭐 타워크레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되고 부품 인증을 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제시를 했었는데 부품 인증을 해야 된다는 사례들을 보면서 거기다가 자동차 클러치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타워크레인에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자동차 클러치입니다. 자동차와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원리 자체가 틀리고요. 모양도 완전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타워크레인과는 전혀 무관한 이런 자동차 클러치 사진을 도용해가지고 연구 용역을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세금 들여갖고 연구 용역까지 했는데 클러치조차도 이게 똥오줌을 구분 못하는 완전히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논문이네요, 한마디로. 이 논문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예. 선생님, 건설기계 27개 기종 맞죠? 맞습니다. 예. 아니, 27개 기종을 한 대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는 게 그게 교육이 가능합니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 적성검사가 필요하다. 없던 적성검사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시키고 또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3년에
27개 기종 전 인원을 하면요. 580억이 듭니다. 3년마다 이 58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 산하단체에 위탁한 걸 교육기관 이런 데 지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안전문제를 강화한다는 핑계로 해서 안전팔이 장사하는 민간업체에 배불러주는 그런 안전교육이 돼버렸네요. 아, 결국은 지금 현장에서도 기초산업안전보건교육하고 매월 또 교육도 진행하죠 또. 네, 교육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하면 각 현장에 맞게 현장의 어쨌든 집안 상태나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게 현장별로 다 틀린데 그런 현장 교육을 강화해야지 3년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돈 내고 교육받아야 된다. 교육 안 받으면 벌금이 100만 원입니다. 벌금 100만 원입니까? 예, 예. 정부가 아주 전과자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요. 그런 것도 있고 돈 벌기 위해서 작정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박덕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런 법률 개정안입니다. 야, 이 법안을 또 그 유명한 박덕흠 의원이 발의를 하셨다. 의원님, 박덕흠 의원은 건설사 사주잖아요. 예. 네? 건설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형 타워크레인 확산이 돼야 자기네 어쨌든 이윤 추구에 가장 이득을 보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법안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해충돌법 소지가 위반 소지가 다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반입니다. 위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법 방지 위반. 어쨌든 안전 문제를 핑계로 하면서 20년 연식 제한이나 뭐 건설 그 기계 조종사들의 교육 문제, 뭐 불평등 문제 여기도 보면 제대로 된 대책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논문은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딱 목적을 정해두고 이 목적에 대해서 짜맞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러한 논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안전과 관련된 연식 제한이나 모든 대책들이 이 연구용용 논문의 근거가 됐었는데 한마디로 연구용용 논문 자체가 엉터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대책도 엉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네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목적이 완전히 틀린 쪽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춰서 따라가 보니까 자꾸 옆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정책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배가 꼬꾸라질만 남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